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넘겨받은 검찰 자료에서 부족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예고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이틀 뒤인 21일 오전에 현판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판식 이전에라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고 이번 주 안에 관련자 소환 가능성도 있다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사해야 할 대상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수사는 아마 말씀한 바와 같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검찰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 적용이 가능한 연결고리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출국 금지한 특검은 고영태 씨와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과도 접촉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 5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엽니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최 씨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전병남입니다.